첫 번째 시간 세계를 한 바퀴 돌면서 오늘 중요한 경제 뉴스들 중에 한국의 매체들이 다루지 않은 그러나 중요한 경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재우고 오신 서초 WM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에 아이는 자고 있겠죠 이제? 예, 9시 할 때는 본 걸로 아는데 아마 네. 지금은 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차라리 늦게 하니까 네. 그냥 다 재우고 오니까 마음 편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다 버리고. 예. 네. 오늘 중국 시장은 야, 요즘엔 뭐 1%대 중반 후반 오르는 건 그냥 오르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요새 우리 시장도 그랬고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선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좀 반등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중국 시장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골고루 올랐다. 그동안 뭐 기술주만 강했다든지 이랬는데 지수도 골고루 올랐고요. 업종도 좀 골고루 올랐습니다. 뭐 좀 지수 살펴드리면요. 네. 상해종합지수가 이제 1.42% 올랐고요. 심천성분지수 1.19% 올랐습니다. 창업판이 1.33% 올랐고요. 과창50지수는 이제 3.43%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항생지수도 1.96% 올랐어요. 그리고 또 항생테크지수도 1.7% 오르면서 네. 다 1% 넘는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좋았겠네요. 중국인들은. 네. 뭐 저희도 오늘 조금 국내 시장도 괜찮았었죠. 그래서 예. 뭐 위안화도 다시 6.7 아래로 좀 떨어졌고요. 뭐 그 중국 본토 시장도 외국인들 이틀 연속 30억 위안대 순매수 좀 이어나갔습니다. 좋은 소식이 좀 있었어요 중국에서? 뭐 일단 어제부터 어제 제가 PMI 쭉 뭐 중국 유럽 그리고 이제 뭐 미국 ISM 지수까지 다 예. 그 PMI 랠리가 좀 됐고요.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이제 내일 대선 앞두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빠진 게 있잖아요. 불확실성 때문에. 예. 하지만 다 최악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좀 반등이 나오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기술주도 계속 좋았는데 이제 오중전의 기운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기술 자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그동안 조금 힘들었던 반도체 업종도 반등세를 이어졌는데 네. 뭐 대표 업종인 뭐 화웅 반도체가 8.42% 올랐고요. 이제 파운드리 업체 중에 그리고 또 좀 미운 오리 새끼 같았던 SMIC도 4.61% 홍콩에서 올랐는데요. 이 뭐 사고 뭉치나 다름없는 이 SMIC가요. 그 미국 제재의 가능성이 비춰지면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17 홍콩 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어느덧 23.85 홍콩 달러 오늘 종가를 기록했고요. 예. 이게 이제 거의 미국 제재설 돌기 전 가격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확실히 중국 주식이 탄력도 있고 예. 잘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 주식, 중국 주식 두 개를 놓고 보면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저 거래소 같은 느낌 들고요. 맞아요. 살짝 중국은 코스닥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하루하루 보면은 네. 아유 뭐 0.5% 1% 이러는데 지나고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뭐 그렇죠? 이제 경주의 이제 거북이 같은 거라면 중국 주식은 일단 화끈해요. 하루에도 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네. 뭐 한 달 만에 두 배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보면 이게 그 SMIC가요. 근데 고점은 44 홍콩 달러였으니까 아직까지 멀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급등 후유증으로 이미 미국 제재설 돌기 전까지 한 23-24달러까지 떨어졌던 거고요. 예. 이건 올 초에 한 10달러대였기 때문에 사실 많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 제재설 이후의 낙폭은 조금 만회를 한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윈이 당국에 불려갔다는 뉴스도 하나 들렸는데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오늘 차이신 보도를 또 연합뉴스가 정리를 해 주신 건데요. 예. 그 엔트그룹 상장하기 전에 이제 관련자들이 좀 불려갔습니다. 뭐 중국의 이제 인민은행 그리고 이제 은행관리감독위원회 은감이라고 하고요. 이제 증감이 증권관리감독위원회 그리고 외환관리국에서 네 군데서 공동으로 예. 마윈하고요. 그다음에 엔트그룹의 뭐 징신동 회장 그리고 후샤오밍 총재 이 세 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약 면담이라는 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약 면담이 뭐냐? 뭐 중국어로 외탄? 뭐 이렇게 말씀들 하시던데 이건 이제 정부기관이 일반 이제 개인이나 일반 기관들을 불러서 네. 공개적인 질타를 하고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소위 군기잡기 면담이라고 해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좀 있을 수 있는 건데요. 그 상장 전에는 대주주의 잠깐 뭐 집합 이거 하나 봐요? 그런 겁니까? 뭐 상장 전이라기 뭐 이게 이제 엔트그룹이니까 좀 불렀다고 할 수 있는데 네. 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마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잭마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예. 자유로운 영혼이잖아요.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아 영어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예. 약간 그 마인드 자체도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 당국에 좀 그 밑보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난달 24일이었는데요.
상하이에서 와이탄 금융 서밋이라는 게 열렸대요. 거기서 연설을 마윈이 했는데 네. 이제 우리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금융 당국의 감독 정책을 좀 비판하는 듯한 연설을 했어요. 근데 거기는 네. 뭐 왕치산 뭐 부주석도 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아. 있었는데 거기서 좀 밉보인 것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2% 같은 성격이군요. 바른 말 하시는. 네. 하고 싶은 말 못 참는. 네. 마윈이 진짜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엔트그룹이 너무나 큰 기대를 받고 있고 너무나 이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빨리 너무나 빨리 확장하는 거에 대한 견제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요 미팅을 하고 면담을 하고 나서 그 소액 대출 사업 규제 강화 법안에 또 그 입법을 예고를 했습니다. 예. 당국에서는요. 인터넷 대출 업체들은요. 원칙적으로 고객 한 명에게 30만 위안 이상 대출을 금지한다라는 법안인데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30만 위안 이하더라도 네. 그 사람의 연 평균 연봉의 3분의 1 이상은 안 된다. 그러니까 뭐 9천만 원 연봉인 사람은 3천만 원까지 받게 이런 식으로 한도를 두겠다는 거예요. 엔트그룹이 개인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 게 주업이죠. 지금 굉장히 큰 가장 큰 비즈니스가 돼버렸거든요. 예. 그 연결을 해주는 건데 직접 대출을 해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엄청난 빠른 확장 팽창을 좀 억제하는 듯한 입법 예고도 했고요. 그 또 좀 마윈 들어가서 혼나는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게요 제가 볼 때는 상장 이전에 나온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장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예. 상장을 하고 사야 되잖아요. 뭐 기껏 막 열기 있을 때 샀는데 이런 면담에서 찬물 뿌리면은 또 당할 수 있는데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국 당국도요. 일단은 이렇게 알리바바 계열이나 텐센트 계열을 통제하에 두고 싶은 건 있어요. 당연하겠죠. 근데 이 기업들을 죽이거나 억누르진 그럴 마음은 없거든요.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는요. 마윈보다는 좀 마와텅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텐센트의 이제 설립자. 텐센트가 그렇게 정부 관계자들하고 친하다면서요? 뭐 조금 더 비위를 잘 맞추는 거죠. 네, 그런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마윈은 이제 너무 중요한 건데 그 사회생활에서. 예, 그러니까요. 너무 아메리칸 마인드시고요. 또 이런 걱정도 원래 했었거든요. 그 인민은행이 지금 디지털 위안이라고 해서 디지털 커런시 가장 빠르게 네. 시범 도입하고 있는데 인민은행이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디지털 위안화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와 경쟁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얘네는 얘네대로 키워준다. 얘네 역할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럴 거예요. 디지털 위안화가 돌아다니더라도 네. 디지털 위안화는 그거대로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표시하는 수단이 또 알리페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사람들이 걱정한 게 우리도 이제 그 뭐 서울시에서 하는 이제 제로페이나 예. 뭐 이런 거를 사실 법으로 강제시키면은 기존의 카카오페이나 이런 게 죽을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얘네 키워주고 경쟁력 해줄 거야 통제하에 두겠다라는 거죠. 죽이겠다는 건 아니겠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뭐 인정하기 싫어도 핀테크 강국이고요. 뭐 그 엔트그룹 상장하고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유럽 어제도 잘 끝났는데요. 오늘도 많이 오릅니다. 뭐 영국은 2% 지금 오르고 있고요. 독일 닥스는 1.77%, 프랑스도 1.97% 오르고요. 유로스탁스도 1.85% 오르고 있는데요. 좋은 소식이 좀 있었나 봐요? 일단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PMI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좀 약간 바이든 트레이드죠. 그동안 못 올랐던 기업들 올라가고 나스닥 선물 지수만 조금 그 덜 오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못 올랐던 데는 유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유럽도 우리가 2차 팬데믹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자체에 대한 걱정도 되지만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2차 팬데믹이면 다시 경제 봉쇄하겠구나라는 우려였는데 네. 실제 봉쇄를 했으니까 더 이상 악재는 없다? 예, 기다리고 있던 악재가 이제 출현이 된 거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뭐 우리가 한번 겪어봤던 거라서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재봉쇄였기 때문에 네. 뭐 돌아갈 건 돌아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반응도 유럽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미국 가보겠습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 선물만 0.63%로 좀 상승이 약하고요. S&P 500은 많이 오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원래는 이 정도면 근데 다우존스가 1.36% 상승, S&P 500이 1.13% 상승인데요. 네. 이게 다 바이든 트레이드입니다. 지금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도 0.8% 후반대까지 올랐거든요. 이게 또 참 재밌는 게 예전에는 금리 오르면은 시장 뭐 무너질 것처럼들 말씀하셨는데 되게 많이 올랐어요. 0.6
최근에 최근에 예, 0.87 지금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 바이든 트레이드예요. 그럼 금리 오르겠거니 그러면 그동안 못 올랐던 가치 좀 올라가고 빅테크 좀 덜 오르고 지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이든 트레이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이제 신흥국은 강세, 통화 강세, 신흥국 통화 강세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대선이 있는 날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모든 뉴스가 덮이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뭐 사건 사고 일어나도 보도도 안 되고 뭐 신문지면 스포츠면 빼고는 다 그런 보도만 하듯이 네. 지금 뭐 아마 댓글도 그러실 것 같아요. 다들 관심은 거기만 있기 때문에 다른 소식들은 좀 눈에 안 들어오실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대선의 최악의 가정 뭐 불복으로 이어져서 대법원이 선고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하원의 주 대표가 뭐 뽑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있는 최악, 계산된 네. 최악이라는 것과 지금 조금 전 세계적인 반등장을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장 현물은 거래됩니까? 선물은 거래되는 것 같은데 투표 날인데 예, 돼요. 우리 같은 투표 날은 보통 예, 우리는 쉬잖아요. 네. 예, 여기는 열립니다. 대부분 우편 투표했으니까. 예, 예, 뭐 그것도 그렇고 열려요. 이렇게 아. 우리는 그때 이제 쉬었는데 예, 미국장 오늘 열리고요. 예. 예, 그리고 어제 이제 PMI들 유럽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PMI 랠리의 방점,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55.8 예상을 했는데 59.3이 나왔어요. 서프라이즈의 이제 끝판왕인데요. 10월에 네, 10월 ISM 제조업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18년 9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서비스는 안 사는데 그렇죠. 뭐 코로나 때문에 하기가 어렵겠죠. 네일숍이나 뭐 특히 여행부터. 여행이나 뭐 네. 남는 돈 다 뭐 사들이는 데 쓰다 보니까 이런 일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뭐 의자를 사든 뭐 TV를 맞습니다. 사든 뭔가 재화를 사는 거죠. 서비스로 못 쓴 돈을 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쇼핑도 난리가 난 건데 인터넷 쇼핑도 그러다 보니까 보면 신규 주문 지수가 67.9가 나와서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재고 확충 사이클입니다. 물건이 쭉쭉쭉 빠지니까 아하. 어이쿠 이거 빨리 만들 또 쇼핑 시즌까지 있으니까 빨리 만들어야지 해서 생각보다 재화에 대한 소비가 강한 거예요. 이제 12월에 또 말씀하신 예. 쇼핑 시즌도 있고 여행 못 가는 걸로 뭐 사고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소비 심리라는 게 주식 투자자도 현금 갖고 있으면 싫어 자꾸 불안하잖아요. 네. 사람들도 돈 월급 나왔는데 돈 안 쓰면 불안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쓰는 재미가 아니고 뭐 써야 그렇죠. 되는 강박관념. 감사한 일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어제 페이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예상에 부합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시간에선 5%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영재 의원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매출액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3% 증가했고요. 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증가했어요. 굉장히 잘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가이던스 이제 다음 분기 매출 성장률도요. 23% 증가를 가이던스로 제시를 해서 네. 컨센서스보다 5%나 높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아주 큰 서프라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지난번 빅테크랑 똑같이 단기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그래서 좀 시간에선 빠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정용재 의원 얘기는 단기 성장률은 빠질 수 있지만 장기 우상향은 좀 지속될 거니까 좀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또 솔라이즈라는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가 태양광 인버터 만드는 회사죠? 네, 인버터 시스템이 1위 업체고요. 이스라엘 업체인데 이제 그 미국에서 미국 시장 1위 하는 업체인데 네. 인버터는 이제 직류를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거고 그 반대는 이제 컨버터고 이런 건데 예, 예. 이게 이제 그 지금 시간에서 한 7, 8% 정도 빠지고 있어요. 왜요? 매출이 예상보다 10%가 넘는 금액이 덜 나왔고 YOY로는 18%가 덜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는 코로나 때문에 이거 설치 공사 이런 거를 좀 뒤로 밀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순익은 예상을 좀 넘게 나왔는데 어쨌든 매출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덜 나왔고 전년 네. 동기보다도 덜 나와서 이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년간 한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예. 이 기업이 굉장히 주목받던 기업이었고 어쨌든 바이든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였는데 실적 앞에서는 또 진실의 순간을 피할 수 없구나. 그러게요. 라는 것 좀 너무 기대가 앞서 주가와 기대가 앞서갔던 부분 좀 눌리겠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이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또 이 기업이 펼쳐진 미래는 또 나쁘진 않을 거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 이야기 어제 못다한 이야기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 좀 먼저 이어서 좀 해봐 주시죠. 네, 일단 JP 모건이요. 네. 기술주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을 하고 차익 실현을 권고했습니다. JP모건 기술주 다 빵. 그러니까 뭐 빅테크라는 얘기죠. 빅테크들을 JP 모건이라면 최대 증권사인데 예. 그런 얘기를 나왔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미래에셋 증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신흥국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뭐, 네. 뭐 일부 동의합니다. 뭐 위안화 강세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중국 시장과 한국 시장의 강세가 예상이 되니까 포트에 그런 부분 꼭 있으셔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빅테크 좀 장기 투자 얘기를 어제도 드렸고 예. 장기 투자 관점이시라면 좀 함부로 좀 매도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마침 또 블루웨이브 피해주기도 해서 고민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큰 조정이 와도 이게 지나고 나면 더 높은 곳 가 있는 거 어제 좀 말씀드렸는데 이 주옥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뭐 놓친 좀 저의 좀 아픈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자산 지석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을 본격적으로 고객들 포트에 이제 넣어드린 게 한 4년 정도 됐어요. 중국은 한 6년, 7년 정도 됐고 근데 예. 당연히 저는 그때부터 팡이나 이런 그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마존하고 구글을 한 $1,000가 안 되는 가격대로 되게 많은 분들께 사드렸거든요. 그럼 구글은 생각해보면 지금 $1,600니까 진짜 안 오른 거야. 4년 지났는데. 근데 이제 아마존을 아직 그 단가로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또 한번 쭉 찾아봤는데 네. 뭐 그 이후로 사신 분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예. 두 분 남았더라고요. 두 분이. 참 저는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런데. 그 사이에 차익 실현할 거나 뭐. 뭐 고객분이 팔았다가 다시 못 샀거나. 예, 고객께서 팔아달라고 한 것도 있을 테고 제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됐거나 아니면 네. 좀 빠질 것 같아서 판 것도 있을 텐데요. 팔고 아파트 사서 두 배 올랐거나. 네, 어쨌든 그 단가를 보여주신 분이 이제 별로 안 남아 있는데, 예. 심지어 이제 그 당시 팔았을 때는 팔고 나서 10% 15% 지금 고점에서 그 정도씩 조정 나왔잖아요. 기가 막히게 판 것도 있는데 지나고 보면 되게 밑에서 판 게 된 거죠. 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객분도 있었어요. 한 $900 원자를 사드렸는데 $2,000만 되면 팔겠다고 하셨는데 네. 못 팔아드렸어. 조금만 보자고 하자. 근데 쭉 빠지니까 네. 또 혼나고 다음번에 또 $2,000 되면 꼭 팔아야 돼? 해서 또 올라왔는데 조금만 더 하다가 못 팔고 또 떨어져서 혼나. 그걸 네 번을 겪었거든요. 아, 예. 그러면서 한 1년 반이 지났는데 요번에 이제 요 올해 코로나 이후로 돌파하면서 $2,400 팔아드렸어요. 네. 그분께서는 야 그래도 기다린 보람으로 한 $400 더 본 것 같다 했는데 그러고서 그냥 다이렉트로 $3,000를 넘어갔으니까 예. 뭐 빅테크들은 그런 것들에 좀 계속 반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큰 조정이 오고 이어지고 큰 조정이 오고 왜 그러냐면 이게 데이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데이터가 지금 과거의 원유 같은 자원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100년 전으로 돌아가 1920년에 제 나이 네. 또래 투자자가 있어요. 석유 패권은 앞으로 끝나지 않을 거니까 1920년입니다. 석유 기업 메이저 기업에 대해서는 함부로 매도를 하지 마라라는 게 되게 좋은 조언일 수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 이제 빅테크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하지만 그런 변곡점마다 팔아드린 분이 한 분 있긴 해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도 좀 그런 자기가 그런 기질이 있으시면은 해도 되는데 네. 특히 테슬라 요즘 매매 때문에 그렇게 좀 하셨거든요. 해드렸거든요. 조금 큰 조정이 올 것 같아서 팔았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그냥 다시 올라버려요. 한 10% 더 올랐는데 네. 거기서 사실 수 있는 분. 제가 볼 때는 10분 중에 한 분밖에 안 되는데 다시 내가 판 가격 이하로 내려와야만 살려고 하죠. 보통은 그러시니까요. 근데 그분은 판단 틀렸어. 그냥 더 높게 잡자. 그때 안 잡았으면 테슬라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분하고는 그런 걸 좀 해요. 뭐 실제로 더 밑에서 산 적도 있고 운 좋게. 네. 근데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너무 막 강력하게 팔아달라고 하셔서 팔았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 하시냐면 PB가 뭐 하는 거야? 말렸어야지. 그때 강력하게 말렸어야지. 지금이라도 좀 사시는 게 그게 이제 다 역사가 돼버리는 그런 얘기는 나도 할 수 있어. 좀 다른 네. 얘기 좀 해줄 수 없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주식 투자는 절대 이렇게 안 하는데 어제도 네.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자꾸 겪다 보니까 빅테크는 그냥 장기 투자를 자꾸 권해드리는 걸로 좀 정착이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네. 저는 그 말씀에 꽤 설득력 있다고 들고 있는데 JP모건은 왜 팔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JP모건도 선수잖아요. 애들은 장희성 매니저님 못지않은 경험을 갖고 있을 텐데 JP모건은 다시 매수콜을 할 거예요. 네. 더 밑에 건 아니면 자기들이 틀렸으니까 지금이라도 사라고 선수들은 이게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만약에 빅테크 좀 매도하라고 조언하시는 분이 있다면 매수콜을 다시 할 수 있는 자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그걸 실패한 엄청난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친구들이, 제가 증권에서 다니니까 뭐 주식 뭐 하나 살 것만 알려줘봐. 친구예요. 그냥 저 거래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국내 주식을 권유하기 되게 좀 난감해요. 왜냐면 네. 국내 주식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올랐을 때 못하면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AS를 해줘야 되고 매도 시점까지 봐줘야 되는데 예. 저도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그냥 사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얘기하거든요, 친구들한테도. 그러니까 다시 매수콜을 할 자신이 있으면 매도 의견을 주셔도 되고 다시 매수할 자신이 있으시면 지금 네. 시청자분들도 매도를 하셔도 된다. 그러네요.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는 내가 팔았는데 오르면 네. 아, 내 판단 잘못됐다. 다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요. 높지만 따라잡자, 빨리. 예. 최근에 테슬라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보여줬을 겁니다. 테슬라 한 번씩 사셨는데 내가 매도 가격이 얼마고 지금 얼마인지들을 한번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데이터의 시대에 살 거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를 사야 된다는 논리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예전에 우리 SK텔레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500만 원 간 적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는 맞습니다. 앞으로 무선통신의 시대에 살 거니까 이 네. 회사다. 지금 무선통신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SK텔레콤의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주가 특히 이제 멀티플이죠. 네. 그렇다고 그 이후에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니지만 그냥 평범한 기업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 너무 스며들어서 마치 베개나 이불 같은 거 만들어주는 회사처럼. 맞습니다. 좀 한계가 거기까지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뭐 30배, 40배가 막 1, 2년 사이 났던 건데 90년대 말에 예. 가입자를 모으고 그냥 그걸로 끝났던 사실은 이제 데이터라기보다는 그냥 그 월 이용료 받아먹는 걸로 끝났던 비즈니스여서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SK텔레콤에 한 달에 막 50만 원씩 이렇게 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입자 증가에 그냥 환호를 해버리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번 버블이 나오는 건데 근데 한계가 분명한 기업들은 그게 나중에 꺼지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약간은 그 변동성이 적은 주가가 돼버렸고 예. 근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좀 한계를 짓기가 또 무궁무진한 좀 세계가 펼쳐지지 않을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빅테크들도 언젠가는 SK텔레콤이 될 텐데. 그렇죠.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시점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시점과 그 모멘트가 뭔지를 네. 우리는 알고 있어야 네. 잘 정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저희 아이들이 걱정할 문제다. 왜냐면은 석유 그 100년 전에 석유 패권이 한 적어도 몇십 년은 갈 거듯이 네. 일단 저와 이프로님의 걱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그때 잘못 물리면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감사합니다. 생각입니다. 저도 같이 묶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네. 미국 시간으로는 투데이 네. 대선인데 네. 어떻게 보세요? 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도 대선 관련해서 가장 관심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뭐 얘기 안 하면 중간은 가는데 네. 그래도 다 나오시는 분마다 뭐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봐서 저는 원래는 한 일주일 전 열흘 전까지 그냥 트럼프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론조사를 믿지 않고 샤이 트럼프를 믿고 뭐 지금까지 경제 성과의 지표인 주가 지수를 믿어서 근데 세 가지 좀 다른 분의 의견을 듣고 좀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과거의 패착을 반복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예. 민주당이 힐러리가 진 거는 샌더스 지지자를 포용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바이든은 답습하지 않는 것 같고 네.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차피 이겼다고 생각하고 투표 안 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답습하지 않는 것 같고 여론조사 기관들이 자기를 밥벌인데 또 그렇게 멍청하고 바보같이 샤이 트럼프를 걸러내지 못하는 여론조사를 발표할까 뭔가 4년 동안 걔들은 그냥 놀고 먹고 그대로 그 방법으로 할까 네. 여론조사 기관들도 바뀌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세 가지 얘기를 듣고 조금 원래는 저항을 하다가 약간 소수파였는데 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여론조사라는 게 정말 물어봐서 저는 트럼프요 저는 바이든이요 하면 되는데 저는 아직 몰라요 라고 하는 이른바 그 부동층을 어떻게 그 분배하느냐 표본을 어떻게 그렇죠 이렇게 그거예요 그냥 그걸 기계적으로 반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표본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살입니다 하면 그냥 끊어버린다 그래서 이거 여론 조작이다 이러는데 그게 표본 관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좀 과학적으로 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부동층입니다라고 답한 분들은 뭐 이러나 저러나 샤이인데 샤이 바이든과 샤이 트럼프의 합인데. 샤이 중에는 샤이 트럼프가 많을까요? 샤이 바이든이 많을까요? 트럼프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은 이웃이나 친구한테
정말 쌍소리 들을 정도로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숨기는 분들 많을 건데 그래서 지지율이 50%가 넘느냐 안 넘느냐가 좀 중요했던 거죠. 이번에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장희성 선임매니저님 보내드리고 내일도 나오시죠? 예, 내일 아침 8시에 저희가 17시간 연속 생방송 네. 우리나라 대통령 뽑을 때도 안 했던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정치색 없이 참, 그냥 참. 객관적으로 한국에도 한 100만 표 정도 투표권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관심 많은 그리고 우리도 이제 미국 대통령을 뽑을 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쵸. 너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도 좀 줘야 될 것 같아. 각 국가별로 좀 쿼터를 줘서 맞습니다. 특히 미국 투자 하시는 분들 많아지면 좀 더 주고 그렇죠. 네. 우리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